보시면서 감독님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뭐 장황하게 하셔도 되고. 네. 네. 이데이 TV 맞죠? 네. 이데이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 감독 기자 작곡가인 류희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쭉 보고 네. 다 이렇게 쳐내면 되니까. 류희천 검색하시면은 이제 잘라야 되니까. 어떻게 시작하셔서 원래는 감독님까지 됐는지. 원래는 그 중학교 때 기타를 배워서 락음악 밴드를 밴드 먼저 네, 락음악 밴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음악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생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음악을 네. 그 군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음악 그 학과로 이렇게 진학을 하셨을 때인가요? 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음악을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 준비를 다시 해서 클래식 작곡 전공학과를 다시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을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동창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영상 음악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차에 그 친구한테 애니메이션 음악 좀 소개시켜달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 작업을 했었죠.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하신 건가요? 네, 그게 영상. 처음 발을 들인 때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단편 애니메이션 졸업 작품 운 좋게 또 두 편을 하게 돼서 그걸로 시작이 됐죠. 그걸 잘 봐준 또 다른 분들이 찾아주셔서 네. 매년 그 학교의 작품들을 거의 다 제가 다니던 학교보다 더 많이 갔어요. 그 학교를 거의 그 학교 네. 등교하다시피 그러면서 네. 세종대죠. 네, 세종대. 네, 그래서 많은 학우들이 저랑 인사를 나누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 음악 쪽 또, 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광고 음악도 하게 되고 네. 저는 그렇게 네. 시작할 때부터 잘했다는 얘기죠. 아니, 저도 근데 감독님 네. 그 하신 거 보고 네. 네. 제가 이제 파닥파닥 그거 할 때 사실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영상 이제 다른 분들 작업하신 거 보고 이제 아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죠. 실제로 그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합니다. 오시기까지 오래 걸렸었죠. 네. 학우들 작업하고 이제 실무로 이제 오셔가지고 일을 하면서 네. 이 힘든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아니 이게 안 좋은 점. 가장 힘든 뭐 이렇게 다 장황하게 장점부터 보통 얘기하잖아요. 단점부터 장점도 나중에 얘기했는데 장점은 짧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장점 아니, 요새는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생각을 네. 막 아, 그 장단점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단점부터 물어보셨으니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뭐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음악인데 내 음악들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작권 이런 아니 저작권 말고요. 말고 작곡 자체 작곡 자체를 작곡 자체를 지금은 그렇지. 이 일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신념이랄까 이런 것도 좀 생겼는데 그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그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래서 아예 제 어업으로 가고 나서는 많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만드는 건데 보통 만든다고 하면 그 소유의 주체가 저니까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업의 본질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들도 보신다면 영상음악의 본질은 제 자유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뒤져보면 단점이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제 앨범을 냈었지만 네네. 그걸 내기 전까지는 제 이름만 달렸지 사실 제 음악이라고 부르기에 네. 아쉬움이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붙였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가 나고 음악으로도 좋게 봐주시고 네. 훌륭하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제 온전히 제 만의 작품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단점이라면 전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또 뒤집으면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 음악 작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 네, 그러니까 어떤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언제 만들어서 언제 수정을 주고 이런 스케줄이라든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이 호흡이 좀 길면 상관없는데 네. 뭐 광고 같은 경우에 워낙 짧으니까 거의 클라이언트 시간에 다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조정할 수 없는 네, 그런 시간 네, 그런 시간에 대한 단점들이 있죠. 네. 그건 뭐 사실 매주일.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거예요. 매주일 하는 업체도 뭐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돌려서 좋게 얘기했지만 이 일은 외주 서비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 봤을 때 영상 음악 작업이라는 게. 근데 막 그 사실 음악 감독님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색깔을 내시는 그런 감독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사람의 음악을 했다 이런 것들을 탁 알게 되는 네네.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네. 그것도 요새 시대는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요새는 네, 네. 요새 추세 네 추세에 따라서 그 한스지머의 색깔이 그 작곡가 분의 색깔이 되게 음향적이고 그다음에 그 음색을 새로운 음색을 추구하시는 분이지만 그거를 그게 필요해서 찾아온 거니까 그 인터스텔라 같은 데 쓸 수 있었던 거지 또 애니메이션 할 때는 그런 음악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곧게 추구할 수 있는 방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좀 물론 그 사람이 다 잘하진 않으니까 그걸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뿐이지 결국은 다양한 거를 맞춰서 서비스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크게 보면 그런 색깔은 있지만 사실 그 곡을 써도 감독님이 픽해 주시지 않으면 네. 네. 그러니까 픽이 그렇구나. 돼야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감독도 감독도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돼요. 이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 사실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레슨을 하는데 레슨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너의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자꾸 인식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집을 부리는 순간 이 커뮤니케이션은 나가리가 되니까 그래서 단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장점 중에 하나인 것도 뭐냐면 같이 만드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작업인 거죠. 사실 혼자만의 만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하시면서 또 막 그런 재미, 희열, 막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있나요? 네, 있죠. 그럼 그 장점이라고 하신 그 부분, 있죠. 네. 네, 네, 있죠. 네. 입금? 입금. 외주니까 외주니까 입금이 들어옵니다. 입금에 그치.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재밌는 건데 제 음악할 때 입금 안 들어오거든요. 네, 뭐 일수 네. 이제 업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제 먹고 사는 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장점 같은 건 뭐냐면 영상에서만의 만들 수 있는 음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홀로 존재하는거나 아니면 네. 음악에다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는 음악을 돋보이게 하고 설명을 해주고 좀 더 연출을 해주는 방식이라면 그렇죠. 네. 음악하는 사람과 네. 음악과 이런 것들을 더 네. 그 사람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하고 싶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영상음악은 제가 저걸 돋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입장이 되거든요. 그게 좀 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얘는 슬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이겠지만 네. 재밌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음악이 거의 뭐 연출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맞아요. 부분, 그러니까 네. 감정 움직이는데 이게 네. 같이 이게 엄청 중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연출하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 네. 할 때는 안 그런데 네. 단편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네. 실사야 네. 네. 뭐 연출이 되어 있는 영상들이 오면 그 촬영이 잘 안 되거나 연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오시면 네. 감독님들이 음악으로 좀 발라달라고. 그런 거에 그치. 그 음악이 살려줘야죠, 그럼. 네, 네. 씬을 살려줘야 감정을 풍부하게. 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산된 연출이 많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네. 실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출의 영역에 밀접하게 붙어. 그러니까 연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렇게 재미는 있지만 선택권은 없어요. 네. 그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 잘해서 네. 딱 설득 그러니까 찔러버려서 설득 안 되시다. 감독님이 좋아요. 왜냐면 정말로 좋아요. 연출자로서 되게 존경하는 연출자신데 왜냐면 그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세요. 그 연출 방향이. 근데 제가 이제 작업하다 네네. 보면 네네. 여기 와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방향은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아닌가요?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뭔가 생각을 제 생각이랑 다르면 제가 설득을 하면 되는데 기준이 없으시면 설득도 안 돼요.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안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물건을 살 때도 뭐 나는 기능만 볼 거야, 가격만 볼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선 가서 보자 이러면은 아 그게 네, 뭐 이렇게 내놔 드려도 그게 이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작업하면서 힘든 부분이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연출자나 PD가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오셔야 네. 오셔야 그게 좀 더 그래서 뭐 아무 뭐 생각나는 말 다 하라고 하셔서 뭐 하지만 네. 이제 연차가 오래돼서 그런 걸 대처하는 능력들도 있어요. 그치 그게 네, 네, 노하우 네. 노하우가 네. 꼼수 같은 건데 네. 네. 마감 전까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나가도 될까요? 아 나가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하나 더 왜 안 썼지 그러면 아 본인들이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찔리실 거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애니메이터도 한번 인터뷰했는데 애니메이터 입장에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연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펌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생각이 없어서 하면은 그 일이 두 배, 세 배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힘만 빠지고 결과물에도 만족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보시는 이제 미래 감독님들이나 아니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얘기했던 거에 토대해서 뭐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기준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보통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아닌 건 알겠어.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닌 거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라도 언지를 해주시면 작업자가 힘이 안 빠지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뭐 같이 작업을 할 때 공유가 돼서 이게 상생 업그레이드 되는. 아, 이게 저는 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채널 할 때 이거 뭐 편집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 뭐지? 감독님도 그렇고 뭐 디자이너나 애니메이터나 뭐 감독도 마찬가지고 뭐 성우 다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그러니까
아, 뭐 알아, 다 그 얘기 이런 것들인데도 좀 다 끄집어내서 아 필요하죠. 네, 좀 네. 짜증 날 수도 있는데 네. 뭐 싫어요 꼭 달리잖아요. 짜증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공유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작업 환경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애니메이션 작업 환경이 좀 폐쇄적이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그 요새는 조금씩 말씀을 드려요. 감독님 워낙 잘 하시니까 괜찮은데 안 그러신 분들은 좀 이렇게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그쵸. 처음 만나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네네네. 기준이 없으시면 저도 그냥 아닌 것 같은 걸 그냥 막 던져서 자 아닌 걸 쏟아내시라고 네 일부러 이제 노하우. 네 그게 노 일부러 놓은 거죠. 왜냐면 이게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네네. 되게 성심성의껏 찾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준 없이 픽당해서 기준이 있어서 픽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좁아지니까. 근데 기준이 없이 이렇게 성심성의껏 했는데 이렇게 초이스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힘들게 네, 힘든 상황이 했는데.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블랙홀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